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차관성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영상이 훗날 여러분들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시진핑 이야기입니다. 자, 시진핑 이야기인데, 자, 시진핑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어디에다가 자료를 모아놨냐. 아, 여기 있네요. 자, 세계도회 공항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세계대 공항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바이든, 푸틴, 시진핑은 세계 경제 폭망을 원한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미국 연준입니다. 미국 연준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세계 대공황이다. 앞서 이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8%에서 지금 8.5%까지 지금 올랐어요. 8.5%. 이 인플레이션 잡을 것 같습니까? 못 잡습니다. 때려 죽어도 못 잡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 자, 테라 루나 사건이 벌어진 것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테라 루나 사건.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가상암호화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 산업을 완전하게 없애겠다거나 뭐 이런 것은 절대 그건 아니다. 이 대세 흐름은 살아남는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나면서 앉아가지고 미국이 곤욕을 치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 시진핑 이야기, 이 제로 코로나 고집하는 이유. 자, 3연임을 앞둔 시진핑이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뭐 잡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 당연하게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아놨는데, 자, 시진핑이가 아시안컵 이것도 지금 포기했어요. 이것도 뭐 때문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개최 부담을 느껴서, 자, 이런, 자, 이게 개최 부담 느껴가지고 저는 제로 코로나를 실시한다라고 생각은 절대 단한 번도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론이나 뉴스 이야기를 100% 맹신을 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다. 자, 제 생각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마우스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파이낸스는 중국 관료들이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인지 우려하고 있다. 자, 익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시진핑이가 3연임을 확정에다가 두고 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쌓아온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3년인?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객관적인 생각은요, 바이든한테 이미 코가 깬지 오래됐습니다. 바이든한테도 코가 깼고요. 그리고 바이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저 바이든도 왜 자식권 갖고 시진핑이한테 물려져 있는데 시진핑이도 아주 되게 물린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미국의 정책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은요, 연준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이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달러, 여태까지 달러로 찍어내서 이제 여기 뭐이 상태에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 모든 오물을 미국이 혼자서 덮어쓰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을 속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푸틴도 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요. 요새 푸틴 조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새 러시아 푸틴 방송 듣습니까? 그 전쟁 이야기 들어요? 5월 9일날 전승일 이후로 그냥 딱 끝났잖아요. 방송도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한거 아닙니까? 푸틴하고 바이든은 서로 주고받은 선물이 있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다. 그리고 바이든은 시진핑의 목덜미를 강하게 물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세상을 위장하는 것이다. 자, 결국은 제가 이 동영상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국 앞바다입니다. 중국 앞바다에 지금 이 점점점점이 있는 게 전부 다다 배예요. 선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 세계를 폭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겉으로 며칠 전에 연준이죠. 연준이 앉아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액션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유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는 겉으로는 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자기 그 지위, 위신, 뭐 재연임 이거 부담스러운 식으로 쇼맨십을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미국의 정책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배다 묶어놓고 공장 가동 중단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폭발시키고 물가를 고물가 정책을 짜고 그리고 유가를 고물가로 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달러가 무너지는데 기름을 붓는데 속내막은 바로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다 하고 싶어도 이 동영상 방송 내용에 다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꼭 보십시오. 자, 이렇게 방송을 짧게 해도 8분이네요. 참 미치겠네. 자, 여러분들, 시진핑이는 단단히 물려있는 것 때문에 저러니까 여러분들 저 방송 보고 저 방송 보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이게 다 준비된 전략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미국은 세계 대폭망, 세계 대공황을 오는 것을 물밑에서 오래전서부터 기획을 하고 그래서 바이든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겁니다. 달러의 패권이 이제 곧 무너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 세계 3차 대전도 맨 막바지에는 그것까지 카드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야기를 듣고 5월 10일 도움을 받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업 관성을 읽고